21만 5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DY파워입니다. DY파워의 테마는 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대시 건설 우크라이나 재건이 가 있습니다. DY파워 은는 2014년 9 동양기전 주식회사 유압기기 사업부에서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2015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의 주식을 상장함. 주요 사업은 건설기계 장비에 적용되는 유압실린더에 대한 제조 및 판매업으로 주요 거래처는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등이 있음. 유압기기는 3월 물결표사인 6월 성수기, 7월 물결표사인 9월은 비수기로 볼 수 있으며 10월 물결표사인 12월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완료되는 등의 요인으로 상반기보다 상대적으로 감소. 기업 개요 대시 2014년 12월 DY 구동양기전의 유압기기 사업부에서 인적분할되어 설립. 2015년 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유공압기기 및 유공압기계 제조, 판매업을 영위 중. 대시 국내를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으로 수출하는 가운데 수출 비중은 75% 이상이며 주 매출처는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진이, 히테치 등임. 대시 유압기기 부문 국내 1위 업체로 해외에서도 기술적 우위를 통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안정적 시장을 확보 중임. 재무 대시 국내 건설 투자의 회복 지연에도 공사 수요의 일부 회복세로 유압실린더 수주 증가한 가운데 미국, 유럽 등지로의 수출도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크게 확대. 대시 충당 부채 환입 등 판관비 감소에도 재고 자산의 변동, 운반비 등 원가율 상승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파생상품 평가이익 감소, 법인세 증가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글로벌 경기 개선,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투자 확대, 중국의 경제 부양책에 따른 굴착기, 수요 증가, 국내 건설 투자의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9월 16일 기준 장마감 DY파워의 시가총액은 131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사인 현재 주가입니다. DY파워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16위입니다. DY파워의 상장 주식수는 1104만 1708주입니다. DY파워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DY파워의 퍼은 6.4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3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6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81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47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84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6배, 2127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5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59번지억 원, 355억 원, 42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91번지억 원, 254억 원, 311억 원입니다. DY파워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1번지 37%이고 유보율은 3874.3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2.78이며 전일 대비해서 19.05-0.7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0.04이며 전일 대비해서 11.34-1.4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Y파워의 2022년 9월 1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9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2,100원보다 1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8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DY파워의 종가는 11,950원이며 주가가 DY파워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DY파워의 종가는 11,950원이며 주가가 DY파워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DY파워는 거래량 3만 904순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67,7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591주, 메릴린치에서 3,014주, 삼성에서 2,752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501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30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8,010주, 한화에서 6,101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602주, 한국증권에서 2,90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24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2,32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5,088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기계 관련주 DY 파워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